상상할 수 있는 2D로서 약간 벡터라이즈 되는 그런 느낌? 그런 2D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HTML 캔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봐요. 넌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을 뭘로 쓰냐? 여기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 데이터 쪽 비주얼라이제이션,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을 주로 뭘 쓰냐? 자바 프로세싱을 쓰냐? 아니면 무슨 뭐 파이썬을 쓰냐? 아니면 뭐 라이노, 그라스퍼를 쓰냐? 3ds Max 혹은 마야 뭐 이런 것들 쓰냐? 물어보시는데 저는 요즘 선호하는 플랫폼은 그 HTML 캔버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그 HTML 캔버스를 선호하는지 좀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려고 공유하려고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브라우저 위에서 돈다는 거죠. 그래서 웹 브라우저 가령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아니면 구글 크롬이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그런 그웹 브라우저 있잖아요. 거기 위에서 돌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요즘 모바일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웹 브라우저, 그러니까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공유가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뭐 설치해야 되는 툴들도 필요 없고, 예전에는 뭐 플래시 같은 거 썼을 경우에 막 설치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뭘또 깔아야 되고, 복잡하잖아요. 그런 여타의 어떤 액션들이 필요가 없고, 인터넷만 되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좋죠. 그래서 그웹 플랫폼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, 동시에 HTML에 그 캔버스라는 API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API를 활용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2D로서 약간 벡터라이즈 되는 그런 느낌? 그런 2D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웹젤이라든지 오픈젤처럼 API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비교적 쉽게 쓸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HTML 캔버스를 이제 선호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쪽을 좀 공부하시라고 주로 이제 권해드리죠. 뭐 HTML 캔버스 같은 경우는 뭐 프로세싱이랑 되게 비슷한 환경일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고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,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브라우저 위에서 돌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로세싱도 물론 이제 프로세싱 JS라고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약간 디투어 돌아가는 것보다는 프로세싱에는 많은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차라리 캔버스 쪽을 좀 중장기적으로 공부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프로세싱 얘기 나와서 좀만 더 첨언하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하는 분들 프로세싱 많이 하시죠.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프로세싱으로 작업 많이 했었고, 자바로 오픈젤을 랩한 거예요. 자바로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오픈젤이거든요, 그것도.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차라리 그냥 뭐 웹젤이나, 저는 웹을 좀 선호하니까 웹젤이나 오픈젤 쪽을 좀더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프로세싱 이 자체로만 놓고 봐도 일단은 접근하기 편하고 크리에이티브 코딩 하는 분들 많이 쓰이고, 또 이제 일단 타입이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도 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프로세싱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봐라.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. 뭐 HTML 캔버스 같은 경우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고,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비교적 쉽다는 건데, 이제 가령 뭐 웹젤이라든지 뭐 오픈젤 같은 경우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막 쉐이더도 짜야 되고, 그래픽스 버퍼도 디자인하고, 또 해지도 해야 되고, 뭐 메모리 관리도 해야 되고, 뭐 이미지도 뭐 복잡하게 막 갖고 왔다가 다시 또 소거시켜야 되고, 막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소화시켜 놔서, 물론 이제 그런 파워풀한 기능들을 쓸수 없는 대신에 뭐 충분하죠. 이 정도 기능 가지고도. 그렇기 때문에 API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다라는 이제 이유도 들수 있고요. 정말 그냥 쓰면 돼요. 캔버스 그 HTML에서 div 하나 만들고, 그 다음에 캔버스 컨텍스트 인스턴스 하나 받아가지고 화면이 있으면 0,0부터 시작해서 X, Y 이 캔버스가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뭐 데이터를 뿌리던, 뭐 아니면 D3 같은 어떤 뭐 그래프 혹은 무슨 뭐 파이 차트, 뭐바 차트 이런 거 그냥 만들어도 되고, 근데 뭐 매핑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뭐 구글 맵이라든지 SGIS 맵 같은 거 띄워놓고 그 위에다 그냥 그리면 되거든요. 그래도 되고,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도 그냥 불러와가지고 임포트 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그려도 되고.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캔버스를 활용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웹에다 바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쉐어할 수도 있고, 되게 간단하죠.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2D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 일단 로우 레벨 API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. 가령 뭐 포인트라는 API는 없어요. 그냥 아크가 하나 있는데 그 아크하고 원도 그리고 포인트도 그리고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그 API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 같은 거
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이제 많이 쓰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차트 같은 거 그릴 때 그때도 이제 많이 쓰죠.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가령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라이노 그라스호퍼가 편하신 분들은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가지고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죠. 물론 좋아요. 예,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.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한계들이 있죠. 일단은 라이노 그라스호퍼 인터페이스에 딱 갇혀 있어야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게 이제 어쨌든 그 라이노 뷰포트 안에서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장점도 있어요. 장점도 거기서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컨스테인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있죠. 3ds Max나 Maya 같은 툴 같은 걸 활용하면은 물론 거기서 지원이 되는 그런 그 지오메트리 API 쓸 수 있지만 뭐 렌더링 엔진도 쓸 수 있지만 다시 거기에 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알고리즘들을 막 쌓아놓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인디펜던트하게 다른 플랫폼에 제약을 안 받고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회사 가서도 그렇고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되게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니까 많이 좋아하죠. 그리고 렌더링 되는 방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? 이렇게 뭐 리얼타임으로 뭐 초당 30프레임 혹은 뭐 60프레임 요즘 VR 같은 경우에 뭐 90프레임까지도 나오죠. 뭐 120프레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초당 30프레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뭐 리얼타임이라고 이제 흔히들 보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. 1초가 1000ms죠. 1초에 1000ms에 30프레임씩 거는 거예요. 30장씩 거는 거예요, 렌더링을. 그러면 한 프레임에 33ms에 끊어야지 그게 1초에 이제 30장을 렌더링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실 굉장히 빠른 거죠. 그 안에 수많은 이제 룹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API가 또 다른 API를 콜하고 굉장히 뎁스가 깊어지겠죠. 어쨌든 간에 한 장의 이미지를 그릴 때 33ms에 끊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뭐 초당 30프레임에 이제 리얼타임 그래픽스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미 뭐 크롬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가 있어요. 가령 뭐 프레임렛이 안 나오면 프레임을 뭐 드랍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손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타임 렌더러로 딱 렌더링 한다면 그 화면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.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비교적 쉽겠죠. 왜냐면 복잡한 칼큘레이션 한 번 하고 한 번만 딱 그리면 돼. 마치 라이노 그라스호퍼도 컴포넌트들의 연관성을 디파인 딱 해놓으면은 그게 한 번 딱 계산되고 말잖아요. 물론 이제 타이머를 갖다 놓으면 계속 리프레시가 되는데 어쨌든 좀 돌아가는 그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. 한 번만 딱 계산하고 아니면 리얼타임으로 계산하는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얼타임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인터랙티브함 예를 들면 뭐 마우스로 뭔가를 컨트롤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키넥트라든지 아니면은 립모션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을 주고 싶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얼타임 그러니까 렌더링 루핑을 도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도는 렌더링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만 렌더링 딱 해서 화면을 뿌려주는 거죠. 그리고 스테릭하게 각 화면이 그냥 정지해 있는 거죠. 뭐 그런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캔버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주장 혹은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이 주로 주어진 API들을 가지고 많이 디자인을 해요. 가령 뭐 맥스크립트라든지 뭐 메스크립트 아니면 뭐 라이노 커먼 같은 경우도 있죠. 라이노 파이썬, 라이노 커먼 이런 것들 가지고 주로 만들어진 것들을 쓰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그 밑단까지 더 못 내려가거든요. 근데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뭐 포인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서클, 라인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만드는구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.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API들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겠구나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돌겠구나 뒷단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100%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. 어떠한 그 퍼포먼스 누수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짜가지고 딱 돌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프로젝트 단위마다 뭐 필요한 것들 추가하고 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웹이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클래스랑 뭐 드로잉 될 수 있는 뭐 서클 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디파인하고 거기 안에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. 그래서 HTML 캔버스 부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은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서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게 과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
아니면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, 아니면 무슨 2D 혹은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좀 시간을 투자해 보면 나중에 가면 정말 유스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테키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HTML 캔버스를 쓸 때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되면 좀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좀 복잡한 그 하나의 어떤 CAD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되면 나중에 좀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캔버스 이 두 개를 예를 들면 좀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뭐 GitHub에 타입스크립트 캔버스 뭐 이렇게 치면 아마 쭉 나올 거예요. 제 GitHub에 들어가도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있고요. 그런 거 다운 받으셔서 뭐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 웹젤이나 뭐 캔버스나 뭐 다른 뭐 GL 라이브러리들,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어쨌든 그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API거든요. 그림을 유도하는, 구현하는 포뮬러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 따는 어쨌든 내가 짜야 돼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누적을 시켜놓으면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뭐 내가 뭐 스케치업에서 이 알고리즘을 디플레이 하겠다, 아니면 무슨 뭐 라이노 파이썬에서 하겠다, 똑같아요. 개념은 똑같고 그냥 그리는 방식만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를 디자인하고 클래스의 인터랙션,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하나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캔버스 부분을 한번 시간을 내서 중장기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좀 내가 더 플랫폼에 갇히지 않는 다재다능한 그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, 뭐 그쯤 되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뿐만 아니라 요즘 VR, 뭐 AR, 웹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많이 변하잖아요. 그래서 나의 경험과 능력을 컴퓨테이션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런 장점도 있다 라고 좀 첨부를 하고, 오늘은 제가 왜 HTML 캔버스를 선호하는지, 그 주변에서 너는 어떤 플랫폼을 쓰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. 감사합니다.